토로랑 토로랑 피디님이랑 같이 먹자. 잠깐만, 곤충을 먹는다고? 페루야. 응? 너 혹시 곤충 좋아하니? 나 원래 바다거북이잖아. 곤충은 그닥. 오늘 촬영하는 곳이 곤충 전시 체험관인데 그렇게 말하면 어떡하냐. 오, 곤충 좋지. 이 곤충들이라는 게 말이야, 또 귀여운 맛이 있잖아. 안 그래도 오늘 우리가 가볼 곳이 벅스리움이라는 곳인데 여기가 어떤 곳이냐 하면, 거기 어딘지 알아? 어? 네가 아까 말했잖아. 곤충 전시 체험관인데. 하이 헤로토로. What the? 너 뭐야? 흥건이 왔어? 맞아, 나 흥건이야. 아, 얘가 그 벅스리움의 흥건이야? 그치, 내가 벅스리움의 흥건이야. 오늘 벅스리움을 소개해주기 위해서 특별히 겨울잠을 자다 말고 일어났어 내가. 자, 추운데 얼른 들어가자. 흥건이 곤충이라서 여기 있다가 얼어 죽을 수도 있어. 야! 답답해요. 야, 빨리 내려와! 아이, 돼지야! 자, 여기가 벅스리움 곤충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이야. 가볼까? 아, 잠시만구나. 왜? 우리가 여기 처음 온 만큼 어떤 걸 체험할 수 있는지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 아, 그래? 그러면 한 가지씩 알려줄게. 가볼까? 응, 가자. 그래. 자, 곤충들도 다양한 친구들이 밥을 먹는데 어떻게 먹는지 한번 알려줄게. 곤충들은 먹이 먹는 방법이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한번 정답을 맞춰볼래? 내가 첫 번째 해볼게. 기다려봐. 한번 해봐. 안 돼. 너가 해줘. 왜? 카메라 때문에. 우와, 나 맞췄어! 헤로 정답. 토로도 도전. 왠지 씹어먹을 것 같아. 자, 그럼 빨아먹는 입은 누가 먹을까? 모기! 정답이 아니지? 진짜로? 눈은 찔러먹지. 알아두는 게 진짜 좋은 것 같아. 사람들이랑 먹는 방법이 다르잖아. 맞아, 맞아. 우와, 이거 설마 매미처럼 진짜 매달려 보는 거야? 맞아, 매미가 얼마나 대단한지 이거 체험을 해보면 알 수 있을 거야. 야, 잘 봐. 못하는데? 이게 우리의 신체 구조상 불가능한 것 같아. 기다려, 내가 해볼게. 허잇! 허잇! 안 되지? 우리 신체 구조상 잘 되지 않는 것 같아. 내가 보여줄게, 곤충을 대표해서. 이거를 나무라고 생각하고 꽉 껴안고 매달리면 돼. 1, 2, 3, 4, 5, 6, 7, 8, 9, 10. 우와! 야, 너 진짜 잘한다! 너 니값 파는구나? 내가 사는 곳은 참나무라고. 이게 장수풍뎅이야? 오, 우와. 너랑 닮았다! 아, 흥건이 친구구나! 맞아. 그러면 너 얘네랑 대화할 수 있어? 어. 그러면 지금 뭐래? 반갑대. 근데 얘네는 어렸을 때 어떻게 생겼어? 전혀 상상도 안 갈 모습인데 한번 이 장수풍뎅이 친구들의 어린 모습을 보러 갈래? 이게 뭐야? 이게 조금 전에 봤던 장수풍뎅이 친구들의 어린 모습이야. 아까 암컷이랑 수컷이 나뉘어있다 했잖아. 이 친구들도 그런 게 있는 건가? 이 애벌레의 꼬리 끝에 마디 두 번째를 보면 우와. 살짝 V자 표시가 있는데 이게 보여? 이 표시가 있으면 수컷이야. V자 표시가 없지? 오, 없다. 그럼 얘는 암컷이야. 그러면 식용곤충 코너로 한번 가볼까? 잠깐만, 곤충을 먹는다고? 너 번데기 먹지 않아? 맛있게 먹어. 우와, 이게 다 식용 곤충들이야? 맞아, 이게 다 먹을 수 있는 식용 곤충들이야. 종류가 되게 많지. 나 이게 제일 궁금해. 미러미 감자튀김 맛이 난다고 적혀있거든. 나 먹어보고 싶어. 지금은 준비가 안 됐으니까 다음에 실제 살아있는 곤충을 가지고 올게. 헤로랑 토로랑 피디님이랑 같이 먹자. 그래, 꼭 피디님이랑 같이 먹자. 아니, 잠깐만, 여기 뭘 같이 먹어. 그래갖고 2부에 이제 지금은 아직 선입견이 많아서 먹질 않지만 이렇게 벅스리움이라든지 이런 곤충을 좋아할 수 있는 시설이 늘어나면 곤충에 대한 그런 편견도 없어지고 또 식용곤충 사업도 더 많이 이렇게 활성화가 되겠지? 여기는 자기만의 곤충을 만드는 곳이야. 여기 앞에 보면 6가지 곤충이 있지? 보여. 마음에 드는 곤충을 골라서 자기만의 개성 있는 곤충을 칠해주는 거야. 짠! 멋있는 흥건이를 다 칠했으니까 자연으로 보내볼까? 우와,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저기 하트 흥건이! 우와, 진짜 예쁘다! 이렇게 직접 곤충들을 체험해보니까 새삼 곤충들이 귀여워 보이긴 한데 뭔가 아쉽다. 그러게, 이게 또 다른 동네에서 여기까지 오기도 어려울 수도 있고. 그래서 벅스리움에서 준비한 게 있지. 짠! 우와! 갑자기 바깥으로 나온 거야? 짜잔! 뭐야 이게? 우리
우리 시흥시의 비틀카야. 그 이 정도면 다른 동네 친구들도 체험할 수 있겠는데? 그치, 이 벅스리움 뿐만 아니라 이 벅스리움에 못 오는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가 찾아가는 비틀카가 있어. 짜잔, 신기한 곤충들이 많지? 혜루야, 지금도 곤충들이 무섭거나 징그러? 에이, 무슨 소리야. 나 그런 적 없는데? 징그러운 것 같기도 하고. 벅스리움은 언제부터 개관이야? 이 벅스리움은 한 3월 말경에 개관할 예정이야. 아직 조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여긴 어디? 잠시만, 여기 위치가 어디였더라? 벅스리움.